자,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방란의 칼춤 요걸로 바꿀 거예요. 요거로 만들 건데. 만드는 데는 혼가드성 스킬 연구자 이 녀석이네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무기 누르시고 방란의 칼춤. 아, 되었습니다. 자, 방란의 칼춤을 획득하였습니다. 지금 3번 슬롯, PVP 슬롯에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 자리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써볼까? 탁탁탁탁탁탁탁. 역시 부무기가 안 통하네요. 부무기 안 나간다. 존나 실망할걸? 애들 장난 아님. 자, 이렇게 했을 때? 오, 야. 개어지럽다. 자, 바닐로 한번 써볼게요. 받자마자 알파 스트라이크. 일단 멋은 좋아. 멋은 있어. 개멋있어. 거리는 어느 정도지? 일단 고무기가 안 터지는 것 같긴 합니다. 확실히 이번에는 무화를 키고 한번 해볼게요. 무화 키고. 부무기 안 터지는 건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다. 근데 단일 데미지는 나쁘지 않아요. 400 곱하기 7 하면 47, 28, 2800이야. 절개보다 더 세. 절개가 제가 지금 스피 안 터지면 1000인데. 크리퍼즘 1900이네요. 배수는 높아요. 배수는 높아. 이거 PVP 할때 마지막에 마무리 못했을 때 빠지면서 치고 빠지면서 때려야 되나? 확실히 좀 애매합니다. 그치. 사실 PVE용이지. 맞아요. 1대1이면 괜찮은데 다른 타겟한테 공격이 되니까. 자, 써볼게요. 장검 되는 기분이야. 야, 장검 몰이 사냥할 때이 정도 되지 않아? 데미지? 어? 사냥 겁나 오래 하잖아요. 아니, 분명 숫자로는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지네. 야, 진짜 어그로 장난 아니다. 몰이 사냥용이네. 야,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사용법 찾았어요. 몰이를 하고 싶다. 빠르게 몰고 싶다. 위 몹들을. 근데 비성공이다. 반향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어때? 네, 기발한 사용법. 몰이 사냥용이네. 처음에 몹들을 빠르게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야,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아, 진짜 멀리 가. 근데. 진짜 멀리까지 때려. 무슨 장궁인 줄? 야, 이거 지역 이벤트용이다. 지역 이벤트용이야. 100%야 이거. 지역 이벤트 상대 꼬장 부리기용. 장궁 저리 가라 할 정도. 내가 이거 다 침뱉을 수 있어. 퇴퇴퇴퇴퇴. 이거 다 내가 때린 거잖아. 어? 지역 이벤트 킹이야 이제 나. 지역 이벤트 킹이야. 어? 누가 날 막을 거야? 나 이제 다음 지역 이벤트는 내가 1등한다. 잊었다. 내가 다 침뱉을 거야, 그냥. 무한 땡이드라다. 나 3m, 아니 3m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아까 3m보다 더 멀었던 것 같은데. 그래? 아, 이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2m거든? 바로 코앞이야. 이게 2m야.
3m는 이 정도 거리인데 3m보다 많이 뛰는 것 같은데. 아, 버그로 10m 된다고? 아하, 지금 버그. 아, 버그로 10m 되고 있구나. 아, 어쩐지. 얘네 거리가 지금 3m 정도 되는 거야. 얘네 거리가. 아, 이거 비교하기 힘든데, 잠깐만. 자, 내가 여기서 쓰면 다른 애들은 안 돼야 돼. 되네요. 아, 10m 되고 있네요, 지금. 그니까, 진짜. 되면 안 되는 거리인데 되고 있구나. 일단 두 가지 문제. 부무기 문제와 거리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름 쓸만한 스킬이 아닐까. 패링 때 보여줄 수 있냐고. 보셨죠? 풀리네요. 여기 타겟 대상이 안 돼야 되는데. 아, 좀 아쉽다. 이게 아쉬워. 해피가 돼야 되는데 해피가 안 되네. 설계를 잘못했다. 딱 봐도 이게 해피하게 만들어져 있구만. 마스터이처럼 공격 대상이 안 되게 만들어야지, 저 때는. 그치, 속박이나 스턴 걸리면 취소된대요, 스킬 자체가.